삶의 길이란 게 눈앞에 보이는 길은 아니지요. 다만 우리 곁의 풍경을 보면서 여기가 오늘이구나, 저기가 어제였구나 이렇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다양한 풍경 있는 길이 기억에 남는 법이지요. 안녕하십니까. MBC 테마기행 길을 떠나고 있는 최주봉입니다.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죠? 예. 오늘 제가 와 있는 이곳은 어디냐 하면요, 영남을 비롯해서 호남, 충청, 예, 발길 닿는 대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곳, 경상북도 김천입니다. 예, 말 그대로 재미있는 길이 많고 흥미롭고 유명한 곳이죠. 네, 그래서 오늘 테마기행길은 천가지의 매력을 품고 있는 김천의 아름다운 길을 찾아서 유유자적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길동무 되어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자, 그럼 레디 고! 가을이 곁으로 바짝 다가온 지금, 여행의 마음을 부추기는 이 청명한 기운에 아주 그냥 마음이 간질간질합니다. 이럴 때 여러 곳 고민할 거 있나요? 수천 가지의 매력 부자 김천으로 길을 떠나봅니다. 1111m의 김천 황악산, 일사천리의 기운이 머문 곳으로도 유명하지요. 그곳에 천년고찰이 있어 찾았습니다. 이야, 이 큰 나무들이 한여름 더위에 그늘을 만들어주고 우리를 쉬게 만들어줄 수 있는 나무, 그리고 우리가 몸이 피곤하고 약간 쉬고 싶을 때 기댈 수 있는 그런 나무 같기도 하고, 참 편안한 하나의 나무가. 야, 이게 지금 직지사 올라가는 길인데 아주 예쁘네요, 길이. 일주문까지의 숲길에서 속세의 고민일랑 이미 다 잊혀졌는데 절 안으로 들어가면 또 어떨까요? 와, 안녕하세요. 어머,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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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천년고찰 직지사에 오니까 이 소나무 밑에 이 설향이 거기 풍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가 어떤 절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직지사는 어떤 절입니까? 네, 아도 화상에 의해서 신라에서 두 번째로 창건된 천년고찰이고, 네, 또 제2대 정종 임금의 어태가 대웅전 북봉에 안치되어 있으며, 불운의 위기에서도 나라를 구한 사명대사가 출가한 사찰로 유명하다고 하겠습니다. 사명대사가 출가한? 네네, 네, 맞습니다. 이 직지라는 게 지자가 이 손가락 지자거든요. 네. 거기 얽힌 얘기도 있지요? 네, 직지사. 있습니다. 예. 아도화상이 선산도리사에서 김천 항악산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예, 저 산 아래에도 절을 지을 수 있는 명당이 있구나라고 하여 자신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을 따라와서 절을 세운 후에 고들직 손가락질을 써서 직지사라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손가락으로 딱 지정했는데 거기에 그 절을 지었다 이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와, 그렇군요. 자, 일단 뭐 올라가서 말씀 좀 해주시죠. 올라가세요. 네. 네, 같이. 네. 과거 사명대사가 거닐었을 그 길을 걸어 대웅전으로 갑니다. 임진왜란 때 승병장으로 공을 세웠던 사명대사의 후광덕일까요? 불교를 억압했던 조선시대에도 직지사는 8대 가람 중 하나로 이름을 떨쳤답니다. 자, 직지사 대웅전은 멀찍이 서가지고 외부의 웅장함부터 눈에 담는 것이 순서입니다. 야, 진짜 천년고찰 대웅전 같아요. 모든 게, 네, 이런 목재 하나하나 아주 오래된 목재 같고, 응? 네. 아주 모든 게 퇴색됐잖아요. 네. 거기다 뭐 덧칠한 것도 아니고. 이곳 대웅전은 불운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 사명대사가 출가한 사찰이라는 것을 알고 일본인들이 방화를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방화가 되어서 전소가 되었는 것을 영조 임금 때 지금의 모습으로 중창을 하였으니 약 3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돌계단과 대웅전 자체가 하나의 보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웅전도 보물이고 이 돌 계단도 보물. 이 하나, 그 하나로 합쳐서. 합쳐서. 네. 저 위에 지붕 기와를 보니까요, 네. 색깔이 달라요. 이 가운데에는 한 여섯 일곱 줄이 네. 퇴색돼서 아주 오래된 기와 같고, 양쪽에 저 기와는 요즘에 근래에 올린 기와 같기도 하고, 그렇죠? 1969년도에 기아 번외를 새로 하게 되면서 사용 가능한 기아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기아 번외를 했기 네네. 때문에 중간의 기아는 1969년도 이전의 기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9년 이전의 기아. 네, 그렇죠. 그리고 기아마다 그 밑에 보면 무슨 봉우리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봉우리예요? 이렇게 이렇게? 저것은 연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연꽃 봉우리, 연봉. 네, 연봉. 아. 그래서 기아의 수막새가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기아의 못을 박았는데 그 못을 아정이라고 하는데 예. 그 아정을 그대로 두면은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아서 아. 저렇게 연꽃 모양의 봉우리 연봉으로 장식을 했다라고. 그걸 장식해서 씌웠군요. 네. 아 예쁘게. 네. 기와 연봉을 가진 사찰은요 전국에 다섯 곳 정도밖에 없다는군요. 대웅전 내부에는 17세기 중반을 대표하는 목조 불단인 수미단과 삼존불 탱화가 모셔져 있습니다. 비단에 색을 담았대요. 바람에 부대끼는 풍경 소리와 비오는 산사의 운치에 빠져 걷다 보니까 바로 비로전 앞입니다. 많은 부처님이 한자리에 모여 계시네요. 요 천분 부처님이 몇 분이에요? 천분의 부처님을 모시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부처님 보니 다 고개 숙인 부처님도 있고 고개 든 부처님도 있고 다 모습이 달라요 부처님들이. 네. 여기 무슨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죠? 부처님 천분을 모신 무슨 의미예요? 이곳 천불전은 경전스님에 의해서 16년 동안 경주 옥돌로 만들었으며 14개의 나무계단에 조성이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남아 선호사상이 강하던 시절에 참배를 한 후에 고개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서 있는 부처님이 눈에 들어오면 반드시 아들을 낳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신혼여행 코스의 첫 번째로 각광을 받았던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참배를 하고 고개를 들었을 때 네. 서 있는 부처님이 첫 번째 보이면은 아들을 낳는다. 네. 그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서 있는 부처님이 저 가운데 계신데? 그죠? 네. 그리고 이곳은 선생님 삼천배를 하러 많이 오시거든요. 삼천배. 예. 네. 네. 혹시 우리 선생님 삼천배 하실 수 있으세요? 관절 나가지. 그래서 천분의 부처님을 모셨기 때문에 네. 세 번만 절을 해도 삼천배의 효과는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선생님은 세 번만 정성을 들여서 한번 절 한번 해보시죠. 다리는 제가 지금 약해서 못 오고 한번 제가 이렇게 기도로 그냥 한번 겼지 뭐. 부처님께. 천불상의 시선을 나누고 나니까 좀 명쾌해집니다. 행복 역시 비로전에 서 있는 불상처럼 보려고 노력해야 보인다는 것을요. 직지사 바로 옆 사명대사 공원에는 김천의 역사를 담은 곳이 있습니다. 대나무 숲길로 입구를 조성해 놨는데 아주 그냥 운치가 있어요. 박물관 입구를 이렇게 대나무로 조성한 길은 처음 보는데 쭉 양쪽에 괜찮은데요? 아주 예쁜데요. 네. 김천에서는 신석기 시대 유물부터 발견이 됐다는데요. 김천의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그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건물이 아주 새 건물이에요. 이게 언제 지어진 건물입니까? 네, 김천시립박물관은 2020년도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김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잘 만들어진 공간이고요. 김천은 교통의 요충지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가
전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사람이 모였던 만큼 신라와 가야의 특징이 어우러지고 종교, 문화 또한 다양하게 자리 잡은 곳이죠. 이건 무슨 뭐 무슨 관아 같기도 하고. 김상관아 객사입니다. 옛 관아가 재현되어 있는데 김천이 아닌 김산이라고 하네요. 그 연유가 궁금해졌습니다. 지금은 김천이라고 부르는데 전에는 김산이라고 불렸어요? 네. 그 유래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럼. 네, 우리 김천은 김산, 검농, 검천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네. 예, 실제 남산동에 있는 과하샘이 있는데 검을 폈던 노천광산으로 물이 고여서 그 물맛이 좋아서 우리 고장을 대표하는 우물이 되었습니다. 네. 예, 세금자의 샘천자를 써서 검천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유래가 있군요. 네네네. 예. 박물관 로비로 가면은 두 개의 석탑을 만날 수가 있는데 아름다운 비례미가 일품이어서 석가탑의 버금가는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국보인가요? 네, 국보입니다. 국보 99호 가랑사지대에 있는 동서 3층 석탑입니다. 경도강 758년에 성전대사에 의해서 창건되었고 상주 근내에 영내에 계령군에 돌멩이 80개를 모아놓고 우리가 환경을 강연했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무진품이에요? 복제품입니다. 아쉽게도 경복궁 내에 있다가 중앙국립중앙박물관에 이 탑이 경내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천의 역사에서 이 사명대사를 빼놓을 수 없죠. 업적을 잘 모르더라도 가족들 앞에서 기죽을 굽세요. 사명대사의 일대기를 재미있게 그리는 애니메이션을 상시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여행에서 이처럼 역사 공부도 쉬워요. 일본은 조선을 다시 침략하지 않겠다. 양국은 화평의 상징으로 통신사를 교환한다. 방금 본 애니메이션은 어른들도 그렇지만 잘 안 하는 청소년들에게 이 사명당의 역사와 그의 의식을 보여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선생님 잘 보셨습니까? 오늘 김천에 오신 김에 한번 김천을 날아보시면 어떨까 생각해서 패러글라이딩을 한번 타보실 수 있겠습니까? 김천을 어떻게 날아요? 예, 저기에 가 보시면은 타실 수가 있어요. 자, 한번 그래. 옮겨보실까요? 네. 김천을 날다. 네, 김천을 날다. 자. 진짜 패러글라이딩을 타라는 줄 알고 아주 간담이 서늘했네, 그림. 이 정도야 뭐 땅짓고 헤엄치기랑 같은 거죠 뭐. 자, 출발. 야, 이게 제 단풍이 들어가는 모습, 단풍이 들어가는 모습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기 저 호수가 보이고, 자, 저 멀리 인가가 보이고 있네요. 네, 여기 지금 황악산입니다. 와, 이게 뭐야? 와, 와. 요즘 박물관은 이렇게 재밌고 아이들도 참 좋아하겠죠? 세요. 어지러워. 황악산을 좀 봤는데 아주 볼만해요. 공중에서 내려다본 황악산 그리고 직지삼 그리고 주변의 이런 단풍 모습을 보니까 아 거의 환상적이었어. 완전 비행기 탄 거죠. 뭐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거니까. 박물관을 나서면은 직지사의 계곡물을 그대로 끌어들여 만든 공원하고 마주합니다. 앞에 우리 풍경이 참 좋아요. 네. 이게 무슨 사명당 사명대사 공원이에요? 네. 그 무슨 사명대사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네. 사명대사는 여기 직지사의 주주로 계셨고, 네. 예, 주주로 계시면서 큰 역할을 많이 하셨고, 네. 예, 인연을 맺은 곳인데 평화의 탑을 조성한 거는 사명대사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아까 애니메이션 보셨죠? 네. 호러를 구해왔었기 때문에 큰 역할을 했고 나라와 민족을 구해하기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린 분을 기리기 위해서 평화의 탑을 조성한 이게 겁니다. 이게 평화의 탑이에요? 네, 5층 목탑. 네, 목탑입니다. 아, 네. 너무 예쁘게 잘 졌네요. 높이가 41m라는데 밤이 되면 조명이 켜지면서 더욱 아름답다고 하네요.
야, 이 사명대에서 공원에서 하룻밤 힐링하고 자고 갔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스님 한번 저 한옥 체험하는 동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어디예요? 요, 제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그래? 네. 공원 안에 작은 한옥 마을이 있는데요. 한옥 숙박 시설이라고 하는데 아주 예상치 못한 보물을 찾은 기분이에요. 예. 한눈에 봐도 예약 경쟁 좀 해야겠어요. 김천의 다양한 장소를 하루만에 둘러보려면 아쉬움이 남을 수 있어요. 이곳에 방을 잡고 한옥도 즐기고 천천히 쉬어가면서 그거야말로 네 글자 유유자적 아니겠습니까? 화장실들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야, 여기 방이 또 방이 다섯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면은 150명 자겠다. 이게 목재로 만든 집이라서 네네. 운치는 말할 것도 네네. 없고 원래 이 한옥이라는 게 정겹고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게 한옥이거든요. 하룻밤 자고 가고 싶어요. 네, 선생님 그래도 마지막 보실 기회가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요? 금강문화원으로 가겠습니다. 뭐 체험하는 곳이에요? 네, 오늘 그래? 예, 피곤하시니까 예, 저격도 한번 하고 갑시다. 자, 옮기겠습니다. 숙박동과 이어지는 건강문화원에는 여독을 푸는 데 좋은 이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사실 내부가 아름다워서 들어서는 순간 마음의 피로는 이미 싹 가셨어요. 자, 천근만근 몸의 피로를 풀어봅시다. 선생님, 시원하세요? 시원한 거는 이루 말할 수 없고 파도가 밀려왔다, 파도가 밀려가는 썰물과 밀물 그 사이에 그러니까 누워있는 기분이라고 할까? 예, 그런 느낌이에요. 모든 게 그 안에 다 포함된 거지. 뭐. 네, 여기 앉아가지고. 한옥 중정에 마련된 이 조격시설인데요. 야, 물이 보라색이죠? 라벤더 조격이래요. 이만한 호강이 또 있을까요? 오, 따뜻하니. 아, 사르르르르. 오늘 힐링 많이 하셨죠? 네, 여기는 운치가 참 좋네요. 네, 비 오는 날에 한옥에서의 조격한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은데 비 안 올 때는 조격해도 비 올 때 조격하는 건 내 처음이지만은 아무튼 운치가 있어요. 이제 이게 피곤이 할게 누적이 되면은 내일도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피곤을 싹 풀고 내일 기분 좋게 상쾌하게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되겠죠. 같이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힐링을 하셨다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김천의 문화를 좀 많이 알려주세요. 지금은 쌩쌩 달리는 신장로가 되었지만은 과거에는 꿈을 안고 구비구비를 걸어도 넘어가던 고갯길 괴방령입니다. 괴방령. 과거 시험을 치르던 선비들과 그 가족들이 오고 갔던 길이라고 합니다. 가을 비는 추적추적 내리고요. 야. 와, 이게 소원탑이구나. 와, 와, 야, 우리 어머님 아들 과거 시험 합격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 소원 빌는 거죠? 예, 예, 좋은 기운 있기 바랍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야, 참, 예나 지금이나 우리한테는 징크스가 있어요. 무슨 징크스냐? 요즘에 수험생들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절대로 미역국 안 먹습니다. 왜? 미끄러질까 봐. 미역국이 미끄러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안 먹는데요. 옛날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보러 가는 유생들이 절대로 초풍령을 넘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 초풍나게처럼 미끄러질까 봐. 그래서 좀 돌아가지만 이 괴방령을 넘어갔다고 합니다. 자, 옛날 지금이나 징크스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자. 저기 주막이 보이는데 연기가 피어오르네. 주막집에서 연기가 피어올라요. 야, 자, 나그네가 저기 또 그냥 지나가면 안 되죠.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죠.
자, 주막집에 가서 자, 한 잔 걸칩시다. 갑시다. 가자, 가자. 주막집으로 가자. 주막집에 가서 막걸리 한 잔. 전 한 잔에. 이부터 고객길에는 잠시 쉬어가고 요기도 할 수 있는 주막이 있기 마련이죠. 먼 길 잠시 쉬어가시게. 합격 입신 양명이라 과거 급제라 해서 합격했다 이거지. 비 오는 날의 주막이라 운치부터가 이미 맛집인데요. 야, 주막은 주방인데, 그냥 옛날 시골고 비슷비슷해요. 뭐 영의정, 우의정, 도제조, 뭐 쭉 방마다 옛날에 호칭을 다 붙였네요. 야, 그 낙수물 떨어지는 모습 보세요. 대돌 위에 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걔 아무도 없느냐? 여봐라! 예. 누구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이장님이세요? 예. 주인 되시죠?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예. 예. 앉으세요. 예, 예, 예. 아이고, 수고 많으시네요. 예. 아유, 야. 제가 이 앞길 이렇게 걸어오면서 이 길이 아마 옛날에 저 유생들이 예. 과거 시험 보러 갈 때 이 길 오고 갔던 그런 길이 맞습니까? 개방령. 예, 예, 맞습니다. 개방령 길이에요? 예. 예. 여기는 저 경상북도 김천시와 네. 충청북도 영동구 네. 매곡면을 잇는 고갯길입니다. 고갯길, 예, 개방령길. 예, 예, 맞습니다. 그 옛날에 그럼 저기 과거 시험 보러 갈 때 이 길로 많이 올라갔겠네요. 많은 분들이 그 다니셨었습니다. 예, 예. 여기 고향이세요? 예, 여기 왔습니다. 이 마을에서 태어났고 태어났었어? 직장 생활 따라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귀찮아서 고향이 좋아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세요. 예, 예. 오. 여기는 어떤 주막이에요, 이 주막이? 예. 예. 여기는 김천시에서 네. 마을 수익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 만든 데입니다. 모든 것을 만들어서 이 마을로 운영을 하게끔 해줬습니다. 아, 마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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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시에서 예, 예, 제공해 주셨구나. 예, 예, 예. 야, 여기도 무슨 메뉴 있어요? 뭘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저희 집 대표 음식은 네. 장원급제전 그리고 장원급제전 예, 예. 있고 그리고 세트 메뉴입니다. 예. 그리고 과거급제전 1과 과거급제전 2가 있습니다. 과거급제전 1, 과거급제전 2가 있습니다. 예. 그럼 메뉴가 세 가지? 세 가지 그 대표 음식인데 네. 그래도 뭘 한번 제가 먹고 싶은 거는 예. 이왕이면 장원급제전이지 뭐. 예. 1등을 해야 안 되겠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러면 준비하겠습니다. 아, 예. 예, 예. 전 굽는 소리인지 빗소리인지 그 소리부터가 이미 장원이지요. 옛 선비 대신에 요즘은 수험생들과 가족들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자, 내가 장원급제를 했으니까 또 한 잔. 아, 합격주를 마셔야죠. 자, 한 잔 따르시오. 예. 이게 예, 예, 맞습니다. 한 잔 받으십시오. 야. 예. 장원급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장원급제를 축하하기 위해서 한 잔을 내가 미리 먹어보겠습니다. 시식합니다. 시음. 역시 술은 술이군요. 예. 이게 장원급제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전이에요? 그 전에 대해서 좀 분명히 밝혀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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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손두부로 만든 산초 두부전입니다. 산초 두부전. 예, 예 손두부로 만들었습니다. 예. 이게 매운 장떡입니다. 장떡, 예, 아, 장떡. 예. 맛이 어떻습니까? 산초 향이 나. 이거 아까 주막집 하신데 예. 2년 됐다고 예, 했어요? 예, 예, 예. 근데 이 주막집을 제일 맨 처음 누가 만드셨어? 이 자리에 조금 벗어났지만은 저희 할머니께서 직접 운영을 하셨었어요. 할머님이? 예, 예. 그 할머님 지금 세상 떠나시고. 예, 예, 예. 고모님이나 작은아버님한테 들은 이야기는 6.25 피난갈 때 멀리 못 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주막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원래 이제 할머니가 하시다가 예.
딱 끊겨. 예. 근데 손주님이 흐르시는데,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계획도 있으실 것 같아. 저희 할머니께서 이뤄놓은 이 터에서 부끄럽지 않게, 현대인들이 조금 더 좋아하고, 그리고 보양식 쪽으로 더 연구 노력해서 더 보다 나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가게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여기 좀 예. 잘라주세요. 예. 어제의 길이 옛길이었다면 오늘은 요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새로운 길입니다. 대구시와 고양시에 BTS 벽화거리가 있다고 하죠. 여기는 트로트 향이 물샘 풍기는 거리입니다. 온통 골목이 보랏빛이에요. 팬클럽 골목 같아요. 보랏빛 골목. 요즘엔 팬들을 위한 이런 골목을 조성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모양이야. 여기는 김호중 길인데 아 온통 보랏빛입니다. 예쁘네 아주. 오. 할머니하고 둘이 살았던 모양이야. 할머니 얘기가 자꾸 나와. 할머니 고맙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뭐 이렇게 썼는데. 영화 파파로티와 트로트로 인기를 얻은 가수죠. 김천예술고등학교에서 이어지는 이 100m 정도의 골목은 실제로 가수 김호중이 학창시절에 무대삼아 목청껏 노래를 부르며 꿈을 키워간 공간이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대마기행 최주봉입니다. 자, 김천에 왔으니까 김호중께서 노래 한 곳 오죠. 꽃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고. 아유, 사람들이 쳐다본다. 야, 카메라 꺼져. 야. 김호중끼리 최근 핫플레이스라면은 원조 핫플레이스는 여기입니다. 탐스럽네. 아, 멋져. 와. 야, 이렇게 큰 연밭은 내가 못 봤는데. 어, 엄청 크네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이 우산이 없으니까 저 연잎을 따가지고 우산 대용으로 그때 학교 다니고 그랬어요. 네, 너무 낭만적이지 않아요? 저 우산잎 보세요. 이 우산하고 거의 비슷해. 이 사이즈가. 와. 저거 두 개만 쓰면 어린 시절에 이 조그만이 최고도 좋으니까 딱 하나만 써도 이 안에 쏙 들어간다. 이렇게. 어른들도 또 두 개만 딱 받쳤으면은 일반 우산하고 거의 비슷해요. 사이즈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기가 연화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소개 좀 해주세요. 가시죠. 예, 한번 일단 들어가셔서. 네. 예. 조양문. 예. 네. 조선시대 농업용소로 쓰였던 곳이 지금은 김천 대표 여행지가 됐어요. 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연꽃이 안 보여. 예, 선생님. 지금 사실은 연이 7, 8월에 한창인데 지금은 한창철을 살짝 이제 비껴가서 그런데 그래도 연잎이 이렇게 노을 굉장히 싱그러워서 나름대로는 운치는 있죠. 좋아요. 예. 그런데 선생님, 예. 여기는 연꽃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꽃이 피는 곳이랍니다. 여름에는 연꽃이 한참 피어서 아름답고 그렇죠. 그다음에 봄에는 이곳이 벚꽃의 명소로서 벚꽃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피고 그래. 있습니다. 가을에는 그 벚꽃이 단풍이 지면은 그 단풍의 오묘한 색깔이 꽃보다 아름다운 단풍꽃이다 해서 가을에 또 가을꽃으로 단풍꽃이 유명합니다. 겨울에는 이곳에 눈이 사르르
내리면 온 천지가 눈으로 네. 쌓여서 네. 눈꽃이 아름다워서 네. 사계절 내내 꽃이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합니다. 추나추던 꽃을 다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선생님. 그렇죠? 아까 오다 보니까요. 네. 이 연화지가 연꽃 때문에 연화지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예.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선생님. 정확하게 보셨는데 원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쁘게 연꽃이 많이 피어 있으니까 연화지인 줄 아는데 예. 거기에는 선생님 살짝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고을에 또 유래가 그 연화지라는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 연화지라는 연못은 원래 이제 조선시대에 김상군의 관아타 앞에 있는 연못이었는데 어느 날 군수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이제 꿈을 꾸셨는데 이 연못에서 새가 한 마리 싹 솟아오르더니 군수님이 계신 관아로 싹 새가 날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가 연못에서 솟아오를 때는 분명히 솔개였는데 관아로 딱 와서 보니까 봉황으로 바뀌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그런 꿈을 꾸시고는 너무나 신기해서 이 연못의 이름을 솔개연자에 또 봉황이 바뀌었다 해서 바뀔 와자를 써서 연와지라고 했는데 이 와자가 또 화라는 음도 내기 때문에 예. 그 이후로 연화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유가 연꽃 때문에 연화지가 아니라 예. 설계연자에다가 바뀔 와자. 그 군수님이 어디 떠났어요? 안타깝게도 그 군수님이 그 이후로 어떻게 되셨는지 행적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저 건물이 무슨 건물이에요? 예, 저기가 바로 봉황대라는 전자인데 한번 가보실까요? 그럼 가보세요. 예. 봉황대의 원래 이름은 읍취헌. 김산군수 윤택의 꿈속에 봉황이 당시 읍취헌 쪽으로 날아갔다고 해서 이후에 봉황대가 됐대요. 조선 선비들이 아름다운 시를 읊던 자리예요. 이야, 여기 올라오니까 전망이 또 남다르네요. 예. 이야, 이건 또 뷰가 끝내주는데. 단 한 가지 아쉬운 게 또 아쉬운 것도 있어. 이게 또 방해를 해. 이 나무 줄기가 가지가 휘어져가지고 저걸 그냥 알 수도 없고, 좀 아쉽네, 그죠? 예. 이 비 오는 날의 연화지 모습. 이야, 이 다른 날보다 더 오늘이 더 운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멋있고. 예. 지금도 인기가 있는 마을이지만, 예. 예전에도 예사롭지 않은 아주 그런 동네였구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이 마을이 예전에 조선시대에 군수님이 계셨던 이 전체 우리 고을의 중심이고, 또 읍치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어르신들은 이 동네를 구읍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구읍? 예, 예전에 읍치였다 해서 구읍이다. 구읍. 예, 그래서 구읍이다, 구읍이다. 그런데 원래 이 동네는 교동이라는 동네로 향교가 있는 동네라서 교동이라고 예. 오래 불렸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예. 그럼 이 동네에 이 근처에 향교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향교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저기 꼭 거기도 다녀가야죠. 예, 그럼 선생님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갑시다. 예. 예. 사람이 북적이는 연화지에서 골목 하나를 지났을 뿐인데 순간 이동을 한 듯 분위기가 싹 달라지더군요. 옛 시골 마을의 풍경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연화지와 향교를 오가는 문화 해설사도 매일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다고 해요. 첫인상이에요, 여기가. 오랜 역사의 흔적이 묻어있는 곳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향교. 향교라는 건 옛날에 공부하던 곳인데 학교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그럼 학교 역할만 했나요? 다른 역할도 했나요, 여기서? 지금 현재의 학교와는 다른 중요한 그 어떤 역할을 한 것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말에 그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탈하려는 그런 야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저항하기 위해서 항일 의병이 많이 그 봉기를 했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여기에는 1896년도에 여기에서 이제 이 지역에 여영소 여중용이라는 그 선비가 선산의 그 왕산 허위 선생과 그 다음에 상주의 이기차 선생님에게까지 통문을 돌려서 여기에서 의병을 창의했었습니다. 현재는 여기 용도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 학생들이 방학이나 이런 그 여가 시간에 또 예전에 예의범절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네. 예, 공자님께 석전 대제를 올리고 있는 그런 기능을 현재에도 하고 있습니다. 예.
공자님의 제 지내는 곳이다. 대향 공간인 이 대성전의 문을 열면은 김산 향교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일반 향교의 경우 제를 지내는 특별한 날이 아니면 대성전 내부를 일반인들에게 잘 공개하지 않는데 김산 향교의 경우 문화 해설사와 함께라면은 그 내부를 볼 수 있대요. 사진 보죠 뭐. 아주 오래된 사당 같아요. 보니까 원래 사실 향교도 그 고을의 크기, 고을의 위계에 따라서 향교가 대설위, 중설위, 소설위라고 해서 향교도 말 그대로 대중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향교의 위계에 따라서 입교하는 학생도 다르고 바로 이 문묘에도 모셔놓은 옛날 성현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향교인 대설위 같은 경우에는 최고 133위까지 성현을 공자님을 비롯해서 모셔놓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설위 향교에는 39위 그리고 이제 소설위 향교에는 27위를 모시고 제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꽤 많은 인물들을 모시고 있네요. 예예. 그런데 굳이 이 중국 성현들까지 모실 필요가 있어요? 조선 시대에는 이제 그 성리학이나 유교를 숭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해방 이후에는 많은 분의 유패를 그 면하고 현재는 공자님을 비롯해서 그 오성 그리고 이제 주희, 정호, 중국의 두 분과 동방 18연해서 25일을 여기에 모시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언제 그 제례를 지내죠? 원래는 그 2월, 음력 2월 8일 중정일에 이제 1년에 두 번 제를 지냈는데 음력 27일이 이제 공자님 탄신일인데 그때 석전대제를 지내고 있어서 그때 오시면은 제를 지내는 그런 전통적인 그 제를 지내는 그런 예전의 모습을 잘 보실 수 볼 수가 있어요. 있네요. 예. 그럼 그때는 관광객들도 많이 와서 구경하시나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역사 공부를 하는 사람이나 이런 걸 아주 꾸준히 연구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 드네요. 예, 그쵸? 그래서 김산향교가 이 문묘를 개방을 해주셔서 많은 관광객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이 연꽃 향의 버물인 연밥 한 상 차려 먹을 수 있어요? 한 상 차려주세요.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한 상 차려드리겠습니다. 네. 연화지에서 눈으로 즐긴 연잎을 맛과 향으로 즐긴다. 이보다 찰떡 같은 궁합이 또 있을까요? 밥도 쫀득쫀득 찹쌀밥이에요. 와, 이게 이름이 뭐예요? 이거 이 이름 좀 얘기해 봐. 이게 무슨 밥상이야? 저희는 연세트라고 명칭을 정해놨어요. 그렇습니까? 향이 다른 일반 음식도 달라. 향이 코로 막 스며드는데, 근데 이게 먹는 방법은 뭐 그냥 어떻게 먹어야 돼? 이렇게 벗기셔가지고. 이 안에 이거 뭐가 많이 들어갔어 고명이? 오방색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밭도 들어갔고요. 울타리콩, 홍미, 찹쌀, 연자육, 연근, 은행. 예, 그래갖고서는 완전 건강식이죠. 야, 이거 먹으면 이거 이 식감, 이 씹는 이 맛. 오돈독 오돈독. 연잎 향이 좋으시죠? 아 좋아요. 네. 냄새가 참 좋은데. 향이 은은하고 그래서 마음을 안정시켜줘서 완전 저희는 웰빙식이에요. 반찬도 그렇고. 남들은 뭐래요 먹고 나서 이 식구 소감이 뭐라 그래? 하는 얘기가 있을 것 같아. 너무 마음이 편하다고 그러셔요. 마음 편하다. 네. 음식 맛은 안 해? 아우 최고로 좋아하시죠. 찹쌀밥을 쪄서 연잎에 싼 후에 다시 쪄내는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지만은 정성만큼 향이 다릅니다. 속도 아주 편안해 그냥 아주 넉넉해졌어요. 그리고 행복해. 행복하세요? 왜 그렇게 맛있어? 감사합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남았는데. 뭘 또? 짜잔. 짜잔짠. 한번 드셔보세요. 이 뭐 쌍화탕? 네. 야, 이 쌍화차 참
야, 오랜만에 맛보네. 근데 예? 계란 노른자는 안 넣습니다. 아, 아니, 아니, 괜찮아. 그건 필요 없어요. 야, 이거 한약 한 채 먹는 것 같구나. 맛이 이거 고소하냐? 네. 야, 진짜 오랜만에 쌍화차 맛을 봐요. 예, 이제 가을, 겨울에는 이거를 많이 찾으세요. 지금 테마 기행길 전국을 돌고 있죠. 여행하잖아요. 네. 다양한 길에서 사람을 만나요. 다양한 곳에서 음식을 먹어요. 다양한 곳에서 차를 탄다고. 그리고 또 오늘같이 이렇게 특별한 자리에서 이렇게 차를 마시고 있는 게 이게 휴식이거든요. 그건 나한테는 더없이 행복한 거예요. 사람 좋은 사람과 나누는 대화. 좋은 사람과 나누는 대화. 그 행복을 좀 더 누리기 위해서 또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이 길은 말이죠. 벽화를 통해서 옛 기억을 스케치하고 그 그림을 통해서 새로운 활력을 얻는 길이에요. 꼬불꼬불 미로 같은 자산동 골목길이 모두 작품인데 이렇게 큰 미술관이 또 있을까요? 아, 이 동네가 생긴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오래된 동네입니다. 얼마나 됐어요? 아마 뭐 그건 한 100년 이상은 안 됐겠나 그런 생각을 있습니다. 예. 100년이요? 예, 예. 오, 동네가 참 고즈넉하니 예. 오래됐지만 뭔가 하여튼 그래도 김천을 대표할 수 있는 동네 같아요, 여기가. 그죠? 아, 그렇습니까? 아니, 예. 옛날부터 100년이면은 예. 김천이 아주 조그만 마을이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때부터 있었던 동네니까. 예, 예, 예. 그 동네 여기 역사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럼. 예, 이 동네는 6.25 사변 직후에 예. 피라민들이 이곳에 와서 정착을 하면서 개간을 해서 예. 그 땅을 이루고 그렇게 살았던 곳입니다. 2015년도에 샛들 사업을 하면서 예. 이 동네의 환경이 많은 변화가 왔고 아, 네. 예, 그러면서 저희들이 산책길이라든가 벽화길이 조성되고 네. 또 마을 주민들이 마을 정원을 가꾸면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마을로 변모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동네가 참 재미있고 그런 어떤 다소곳톤나 동네 같은데 예. 오래됐지만은 그래도 뭔가는 그래도 역사와 전통이 있단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좀 여기 동네 소개 좀 해주시고 골목골목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예. 야생화 벽화길, 소원 성취의 길, 시가 있는 오솔길 등등 아주 골목마다 테마도 달라요. 요리조리 다니면서 특별한 그림을 만나면 인생 샷도 남기고 보물 찾기가 따로 없지요. 마을이 예쁘다고. 예. 그리고 곳곳에 골목마다 벽화가 있으니까 옛날 얘기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아, 여기 뭐 다 뭉쳐 계시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 동네가 옛날엔 이런 동네 아니었죠? 이렇게 보니까 네. 벽화가 참 예뻐요. 네. 이 벽화 한 후에 이 동네가 많이 변했어요. 어때요? 다 좋아요. 다 좋아? 예. 네. 이 동네 이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인심도 좋고. 이쪽 저쪽 마을하고 완전히 몰랐어요, 서로가. 아, 그랬어? 예, 네, 그런데 이 길을 나면서 네. 서로 한 골목이 되었어요. 아. 그래서 소통이 됐구나. 예, 예. 이 마을 몰랐었는데 예. 탐싸고 살았는데 예, 지금 그러니까 소통이 됐고 너무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요. 아, 그렇죠. 정도 많으시고 딸같이 여기 주시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동네 화합이 됐으니까 예. 이제 정 많은 동네로 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이 정 없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예,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예.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들과의 유쾌한 만남을 뒤로 하고 길을 내려오니까 예쁜 카페가 있어요. 건물 외경이 좀 특별한데요. 일반 가정집 같진 않고 적산가옥을 떠올리게 하죠. 또 다른 역사의 공간으로 이어지는 듯합니다. 여기 와보니까 예. 좀 독특해요. 예. 이 동네하고는 또 다른 예. 또 다른 이미지, 그런 분위기인데 예. 예, 여기 어떤 공간이에요? 예, 이 공간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예. 김천 읍장님 간사로 쓰시던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네. 일본식 가옥을 2015년도에 도시재생을 하면서 저희들이 마을 기업을 하기 위해서 김천시에서 이 땅을 매입을 해서 예. 그 리모델링을 해서 아름다운 공간으로 그렇게 변신한 곳입니다. 그 누가 운영해요? 이거 뭐
동네에서 운영하나요? 저희들이 마을 개업을 하기 위해서 이 공간을 마련했습니다만은 네. 저희들이 그 너무 노령 인구가 많이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운영을 할 수가 없고 이래서 저희들이 청년 창업자를 모집을 해서 네. 그래서 청년 창업자들이 이곳에 와서 마을 기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자선 카페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건물은 빈집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버려질 뻔한 공간이 가장 우수한 공간이 된 거죠. 동네가 예쁘기도만 이 카페도 예쁘고 아기자기하고 공간은 좁지만은 뭔가 시원한 느낌이야. 예. 여기 뭐 우리 또 동네 주민들도 여기서 오셔가지고 뭐 커피도 마시고 즐기십니까? 주위에서 관광객들도 저희 카페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예. 주민들로서의 그것도 커뮤니티센터 역할도 아주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주민들이 예. 이곳에 와서 휴식도 취하고 또 담소도 나누고 그런 장소로서 예. 아주 커뮤니티센터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다행이네요. 예. 아, 예, 예, 예. 예. 오시는 관광객들한테나 예, 예, 예. 일반인들한테나 예. 뭐 하고 싶은 말 없어요? 부르타게 말씀. 아, 저희 동네가 지금 현재 그 많이 그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만족감을 주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분들이 2년 후에 3년 후에 다시 저희 자산골을 방문해 주시면은 예. 지금보다 훨씬 더 그럴 때 그런 모습을 예.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더욱더 발전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때 한번 제가 또 다시 들릴게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건양 가경이라 입춘댁입니다. 자, 오늘 테마기행은 다양한 김천의 길을 걸어봤습니다. 복잡하고 번잡한 도심의 길을 떠나서 또 한적한 시골길을 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비탈길에 지침이 있었다면 또 내리막길에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생김새가 다른 길을 걷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다른 그런 특별한 여행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김천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길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마음이 다르기에 만날 때마다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 펼쳐진 길의 모습이 아닐까요? 김천이 품은 천 가지 매력의 길. 그곳에서 발견한 여행의 진리는 가본 길도 다시 가보자였습니다. 바람 좋은 가을. 우리 김천의 길 위에서 만나요!